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불편하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연세엽 죽겠습니다. 만 62세에다. 네. 63. 예. 47. 47kg이시고요. 예. 예, 원장님께 어머니 평소에 불편한 점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재작년에 저기 장 폐쇄증에다 공황장애를 앓았거든요. 공황장애요? 예. 네. 그장 폐쇄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많아요. 예. 뭐 매운 거, 짠 것도 못 먹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매운 거를 조금 먹었는데. 예. 운동을 좀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러고 한의원에서도 그러고. 네. 그래서 한 하루에 걷기 한 3, 40분으로 1시간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잠을 못 자요. 한 시간 잠은 많이 자고, 한 20분 잠은 많이 자고, 어떤 때는 한 3시간쯤 자고 이래서, 왜 이런가,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그랬는데, 계속 이제 내가 이제 이거 병상 일지를 쓰다 보니까, 네. 이렇게 걷기라도 조금 나갔다가 한 30분이라도 나갔다 들어오면은 잠을 못 자고, 집에서 그냥 움직이고 집에서 있으면은 잠을 잘 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어머님 걷는 거는 언제 하시죠? 시간이? 오후에 해요. 11시 이후에. 밤 11시요? 아니요. 낮 11시. 낮 11시 예. 이후에? 그럼 예. 낮에 하시는 거네요? 예. 낮에. 낮에 그거 하신다는 건데 잠이 안 오세요? 예. 집에 계셨을 땐 잠이 오시고? 예,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요새 보니까 잠을 자더라고요. 네. 어머니, 요새는 공황장애 증상은 뭐 나오실 때 있습니까? 그냥 미세하게 어쩌다 한 번 있는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자꾸 정리를 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니까. 예. 많이 좋아졌어요. 약은 뭐 드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약은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심하지는 않으시네요. 예, 안심했어요, 이제. 예. 요즘에, 제가 기사를 좀 봤는데요. 누가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그, 유명, 우리나라 1위, 유명 1위 개그맨 분이신데. 예. 공황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서 저희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요즘에. 유명하신 개그맨 분인데요. 예, 저도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방송 미니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오늘 이제 어머님이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공황장애라는 건 자기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 주체할 수 없이 몸이 죄어들거나 예. 가눌 수가 없는 고통이 오는 병이거든요. 해도 못해 죽음의 예. 공포에서 허덕인 건 진짜 저 말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만 타도 그러시다는 분들이 있고요. 예. 계단을 올라가면은 그러시다는 분들도 있고 예. 요새 아주 많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분들 중에서 요즘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 공황장애라는 건 일단 뇌에서 예. 뇌에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극도의 예.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마음에 편안하게 하시려고 예. 노력을 하시니까 이제 가라앉는다 그러시는데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항상 예. 바쁘게 살았던 사람들 예. 열심히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는 게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 네. 완벽하게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 예, 예. 내일을 목표를 세우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예. 그게 어느 시점에서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예. 몸의 균형이 깨지고 예. 뇌의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은 예. 이제 통증이나 이런 불안감, 공포심으로 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도 장 폐쇄증이 오면서 예. 이제 몸이 약해지면 예. 이렇게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람들은요. 저는 공황장애가 먼저 오고 나서 장 폐쇄증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황장애가 먼저 오셨을 때 예. 몸이 일단 좀 약해지신 거고 그리고 예. 이제 장 폐쇄증이 오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몸이 어쨌든 약해지면서 두 개 다 올 수가 있는 건데요. 맞아요. 예. 우리 현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황장애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저 같은 의사들뿐만 아니고 예.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게 노출이 돼 있어요. 예. 지금 사회가 그렇게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적응이 안 돼요. 누구나. 예. 그래서 공황장애를 예방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예방하려면요. 예. 내 몸의 중심을 든든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뿌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이런 경우에 뇌수를 채워주는 예. 뇌 안에 뇌수를 채워주는 치료를 일단 합니다. 한방에서는요. 예, 예, 예. 그러면 뇌 안에 뇌척수액이 잘 채워지면서 순환이 되면은요. 예. 일단 어떤 불안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턱관절을 이용해서 뇌의 균형을 잡아주고 뇌로 올라가는 통로, 신경통로를 잘 뚫어주면은요. 예.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굴곡이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굴곡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해요. 예, 예. 그때 몸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극복해낸 사람은 그걸 잘 극복해내신 거고 예, 예. 그때 건강관리가 안 되고 같이 몸까지 나빠져버리면은 상당히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예. 이 턱관절과 뇌와 척추를 잡아준 치료는요. 예. 우리가 힘들 때 예. 어떤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지켜낼 수 있는 주춧돌이 돼요. 근데 우리의 뇌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몸에서 심장과 더불어서 뇌는 제2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네. 뇌가 편안하지 않고 이렇게 유사 공황장애라든지 그리고 공황장애가 아니더라도 자꾸 불안하고 우울하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결국 어떤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장 쪽에 이제 문제가 온 건데 예. 요즘은 암이라는 병이 또 잘 발생을 합니다. 이 뇌에 문제가 있고 우울한 상태,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은 예. 몸에 덩어리가 잘 생겨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특히 요즘 많은 거는 자궁근종입니다. 아. 자궁에 덩어리가 생기고요. 예. 그리고 갑상선에 암이나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그래서 뇌를 조절해 줘야지 암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걸음을 걸을 때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일단은 지금 갑자기 양을 너무 늘리기보다는요. 예. 5분 정도. 아주 짧게. 아. 조금씩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아. 갑자기 걷는 거를 하면서 예. 몸에서 적응이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걷는 거는요. 예. 그냥 식사만 하신 다음에 예. 100보에서 200보 걷는 정도만 일단 해 보시면서 예. 잠을 청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매운 거 짠 거는요. 예. 일단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어제는 밀가루를 딱 한 개 먹었거든요. 예. 그 만두를. 네. 그런데 벌써 이 장이 막 단단하게 뭉쳐가지고서는 그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냥 설사를 쏟거든요. 예. 지금 만두 하나에도 그렇게 나오신 거 보면은요. 예. 만두는 만두피가 밀가루로 돼 있고요. 예. 그 만두소는 고기와 이런 야채 그리고 예. 지방질이 많이 있습니다. 면 종류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걸 먹으면은 어머니 같은 분들은 소화가 안 되고요. 아. 몸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바로 밑으로 나오게 되죠. 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일단 맵고 짠 거 드시면 안 되고요. 예. 조금 좋아지셨다고 해도 맵고 짠 거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걷는 거는요. 예. 걷는 거는 밥 먹고 식사하시고 나서 산책하는 정도로만 하면서 예. 그리고 밤에는요. 주무시기 전에 예. 따뜻하게 샤워를 하시던가요. 그건 발에, 항상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발에 족욕을 따로 해주신 게 또 도움이 됩니다. 수면에. 예, 예, 예. 그리고요. 이 잠을 주무시는 경우 이렇게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국화차라는 게 있습니다. 국화차. 예, 예, 예. 감국이라고 하는데 예. 고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살집이 많고 통통하신 분들은 산조인이라는 약재가 차로 끓여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말랐거든요. 어머님은요. 예. 그러면은 지금 공황장애 증상도 있으셨기 때문에 예. 아마 열심히 사시고 감성도 섬세하시고 여린 분 같아요. 예, 예. 국화차가 좀 맞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산조인보다. 국화차는 항상 먹거든요. 그러세요? 예. 지금 일단은요, 어머니. 예. 그 걷는 거 양을 조금 줄이고 10초에 예. 걷는 거. 예. 그다음에 저녁에 따뜻한 샤워하거나 족욕을 좀 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국화차는 너무 진하지 않게 예, 예. 영원하게 드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아까 제일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하니까 좀 여러 가지 좋아하셨다 그랬죠? 예, 예. 지금 같이 몸이 약해지셨을 때는 일 욕심이나 어떤 자녀분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생각,
예.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일 생각들 좀 예.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예. 이제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감사합니다. 예, 본인이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예. 네, 어머님 한번 생활해서 실천을 해보시고요. 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